카카스 산맥의 빙하물줄기를 따라 흑해로 향하는 길. 우리는 그곳에서 손님을 좋아하는 바다, 흑해를 그대로 닮은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한 산, 카카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신성한 순례자의 땅으로 향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조용히 말을 건네오는 은둔의 땅.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도 삶은 유유히 흘러왔습니다. 머나먼 미지의 땅이지만 우리네 공동체를 그대로 닮은 이곳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흑해를 따라 쭉 뻗어있는 조지아 북서부 아파지아 지역. 오늘은 카카스 산맥의 아우아타라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파지아는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와 그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74%는 카카스 산맥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산과 물이 하나가 되는 리차호스. 리차호스는 아우아타라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이 호수를 이기 위해서는 저기 높은 카카스 산맥에 높은 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이곳까지 흘러든 다음, 그리고 다시 여기 호수에서 모였다가 다시 흘러서 흑해까지 유입됩니다. 빙하의 물줄기가 모인 호수는 어찌나 맑은지 그 속에 카카스 산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호수 위를 유람하는 것은 카카스 산맥을 오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시간이 멈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이제 아우아타라를 떠나 순례자의 도시인 노비아폰으로 향합니다. 노비아폰은 흑해를 내려다보는 산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이민족의 침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노비아폰 또한 수많은 침략자들이 이 길을 따라 이 땅에 발을 디뎠죠. 이 길 끝에는 1500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아나코피아 요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도 의연한 모습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게 정말 참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흑해 해풍을 맞으면서도 아직까지 든든하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1500년 전 이곳에서 방어를 했을 당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요새에서 제일 높은 곳을 찾아갑니다. 계단을 다듬는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좁은 폭의 창을 통해 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밖에서 봤던 흑해랑 여기서 이렇게 좁은 창을 통해서 보는 흑해랑 또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간직할 이 성의 벽을 통해서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흑해를 보다 보니 아마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물론 그 옛날의 흑해는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체는 과거 아파지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 땅을 15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이 성과 같은 경우도 7세기에 침략해온 아랍의 6만 대군을 고작 3천의 군사로 물리쳤던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좁은 성에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이 성에는 지하를 통해서 저기 바닷가까지 통하는 새로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통로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무너진 돌담 사이 어딘가 있진 않을까요? 호기심에 지하 통로를 찾아 나서 봅니다. 그런데 정말 지하에 뭔가 있긴 있는지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약수인가요? 마시고 씻고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랍니다. другим путём, ну, крепости всегда вода была свежая такая вот. Сейчас называется этим источником.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성수라고 하니 저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된 좁은 통로를 통해 겨우 물을 퍼냈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역사가 담긴 물입니다. 이 한 잔의 이 성수, 약수 속에 1500년의 요새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이 성수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Афона, которые пришли сюда с иконой Ивельской Божьей Матери, да, список Ивельской Божьей Матери, икона, которая там находится. 성모 마리아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새 안에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는 성지이기도 합니다. 요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작고 소박한 기도처입니다. 순례자들의 기도는 간절하고 경건합니다. 기도를 끝낸 이들은 십자가를 들고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 я не только сюда с ними, я еще сейчас дальше поеду. Вот так вот, там есть места, где этот крест везде проношу с собой. Прохожу как крестным ходом.